중력을 무시한다는 아이스크림 혹시 들어보셨나요? 버핏형님도 쓱 뒤집어보는 요 브랜드 이름은 바로 데어리퀸. 아니 여왕인 건 알겠는데 데어리는 뭘까요? 바로 유제품. 유제품의 여왕이라는 거죠. 여기서 파는 아이스크림이 워렌 버핏형님의 최애인데 아이스크림도 입에 넣으시고 입이 있는 곳에 돈을 넣어 라는 말과 함께 회사도 꿀꺽해버렸다는 사실, 자신감 넘치는 이름값을 하는 건지 햄버거, 핫도그 등 다른 메뉴도 판매하긴 하는데 아이스크림이 제일 유명해요. 그 중에서도 베스트는 아까 말한 무중력 아이스크림. 이건 별명이고 본명은 블리자드예요. 이게 평범한 아이스크림이 아닌 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리자드를 주문하면 뒤집는 퍼포먼스를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쫀득함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중력에 도전하는 걸까요? 심지어 메뉴판에 있는 그림마저 뒤집어져 있죠. 뭐 가끔은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돈도 아끼고 재미도 얻으니까 좋고요. 이거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직원분이 익숙한 스냅으로 스윽 하고 뒤집은 다음 건네주시는데 어우 이거 괜히 제가 다 긴장되더라고요. 그 긴장감이 은근 짜릿해서 혼자서 몇 번 더 해봤어요. 근데 이거 도대체 왜 안 떨어지는 걸까요? 데어리퀸 아이스크림의 특징을 보자면 일단 유지방이 낮습니다. 유지방이 낮은 아이스크림은 일반적으로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여기에 과학적인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바로 유화제. 유화제는 한마디로 잘 섞이게 해주는 건데요. 아이스크림에 유화제를 넣으면 절대 섞일 수가 없을 것만 같던 유지방, 단백질, 공기 등이 끈끈하게 잘 섞이는 거죠. 더 쫀득쫀득해지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유화제 뭔가 찝찝하지 않나? 걱정 마세요. 유화제는 합동국제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에서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평가되었어요. 뭐 사실 빵이나 사탕, 초콜릿 등등 이미 많은 제품에 쓰이기도 하고요. 추가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블리자드를 만드는 과정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먼저 아이스크림을 담고 토핑을 얹은 다음에 식과 드릴처럼 생긴 기계에 넣고 공격적으로 휘저어주는데 이 과정에서 더 쫀득쫀득해지고 괜히 컵에 더 잘 달라붙는 느낌? 뭐 이외에도 데어리퀸에서는 최적의 맛과 질감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통 내부 온도를 영하 5도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감을 담은 회심의 한마디가 바로 뒤집어서 떨어지면 공짜인 거죠. 이건 TMI인데 데어리퀸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엄밀히 말해서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아이스크림으로 분류가 되려면 유지방이 10%가 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 밀크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데. 자 그럼 데어리퀸 한국에는 없냐? 아쉽게도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아까 메뉴판도 그렇고 한국어가 많이 보였는데 사실 한국에 두 번이나 들어왔었어요. 처음 한국에 들어온 건 1994년 서울 코엑스 부근에 들어왔었는데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금방 폐업했다고 하죠. 그렇게 23년 후 2017년 한국 매장 100개 목표 라고 선언을 한 동시에 다시 한번 한국 시장에 도전했어요. 매장 100개 목표라는 말이 무섭게 서울, 부산, 경남 공항의 터미널까지 몇 년 새 폭발적으로 매장이 늘어났어요. 바로 이때 우리가 아는 무중력 아이스크림으로 홍보를 한 거죠. 어우 근데 4년이 지난 2021년 아쉽게도 매장 3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2022년 결국에 한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하게 되었죠. 햄버거집 소프트콘에 맥플러리, 토네이도 같은 대체품에 베스킨라빈스처럼 한국 땅에 제대로 자리 잡은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참 데어리퀸의 블리자드 제가 먹어봤을 때 맛이 어땠냐면 아주 조금 더 꾸덕한 맥플러리? 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미각이 예민하지 않고 아무거나 다 잘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시 데어리퀸 드셔보신 분 있으신가요? 맛이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